정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애로부부에 공채 개그맨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연이 방송이 됐는데요. 개그맨 임성훈 씨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어지자 임성훈 씨는 양육비를 밀린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법원에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이행 명령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요. 감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치라는 것은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갇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출국 금지, 명단 공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못 주는 거다 우겼을 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용 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